자, 영어 애니 능률 김성곤 제1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1과 내용은 시험에 어느 학교나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를 보면은 좀잘 나오는 과가 있고 좀 쉬운 과가 있고 그런데 요거 레슨 1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는 과고 서술형은 또 많이 나오니까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 뽀문원, The Final Touchdown, 미식 축구죠? 그, 축구로 말하면 골 넣는 걸 갖다 터치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용법은 이렇게 제가 적어 놨고요. 말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with only. only란 거는 불과의 뜻이 되겠죠. no more than이라는 수거가 있고, 뭐, just, 아니면 merely 이런 단어 써도 괜찮겠죠. 단지, 2분만을 남긴 채로 경기할 수 있는 2분만을 남긴 상태에서 both teams 두 팀은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그러니까 그 게임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It was the last home game. 그것은 마지막 홈 게임이었다.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졸업반 학생을 시니어라고 그래요. Winston High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에게는 그리고 they were determined to win. 그들은 이기기로 결심했다의 표현이 되겠죠. be determined to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아니면 능동으로요 resolve to를 써도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 뜻이 되겠어요.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이것은 아슬아슬한 게임이었었기 때문에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each 다음엔 단수명사 써야 되니까 team을 써야 돼요. teams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각각의 팀의 최고의 플레이어들은 hadn't left the field. 자, 필드를 떠나지 않았다.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 선수를 빼는데 빼지 않고 베스트 멤버들이 다 뛰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일단 뭐뭐 하면, onc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일단 뭐뭐 하면 혹은 일단 뭐뭐 할 때의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Winston High의 코치가 마침내 알았을 때 that victory was theirs. 빅토리, 즉 승리는 그들의 것이다. 즉 윈스턴 하이 학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소유 대명사 쓴 겁니다. Theirs 라고 쓴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즉 대기하고 있던 모든 4학년은 were allowed to, 뭐뭐하도록 허용되다 이 뜻이 되겠죠. 아니면 were permitted to 해도 마찬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play, 경기하도록 허용되었다.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초 동안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 쓴걸 기억하셔야 돼요. one of the seniors 자 one of 구문이 나오고 있죠. one of 구문이 나오면 one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나와야 되고요. one of 복수 중에 하나니까요. 동사는 반드시 단수동사가 되어야 되는 공식이 있죠. 4학년 중한 명인 에스더는 was 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행복했다. 형용사 수식하니까 especially 부사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행복했다. He had never played. 자, 문장의 시작이 과거인데요. 그는 이전에 플레이한 적이 없었다니까 had PP 쓰고 있습니다. 이걸 have PP 쓰면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In any of the games before. 어떤 게임에서도 전에는 경기장에 나간 적이 없었단 얘기예요. Now 이제 Ethan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grass. 그러니까 Ethan은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Step onto grass니까 그 경기장을 밟을 기회를 얻었던 것이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애써의 감정 같은 거 나올 수 있겠죠. Excited란 표현, 흥분하는 거죠. 아니면은 Thrilled란 표현도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짜릿한, 흥분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자, 라이벌 팀이 볼을 떨어뜨렸을 때, 이것도 역시 one of 구문인데요. 자, 우리 플레이어들 중한 명은 recovered it. 그것을 집어들었다는 표현입니다. recover가 원래는 회복하다는 뜻이죠. 뭘 집어들었다, 떨어뜨린 걸 집어들었다도 recover란 표현을 써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pick it up으로 써도 되겠죠. 이럴 경우는 선생님 만약에 표현을 바꿀 경우는 이 대명사는 이어 동사, 즉두 개로 된 수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pick하고 up의 중간에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recovered 하고요, ran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과거시제가 되겠죠. ran down the field with it. 공을 가지고 경기장을 달려가기 시작했다. 에서는 ran right after him. 그를 쫓아서 달렸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뒤에서 right after him의 뜻입니다. 걔가 앞으로 가고 그 뒤를 쫓아서 after가 쫓다의 뜻이 있어요. 달렸다.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 이 뜻이 되겠고요. As our player got close to end zone. 즉 골대 근처로 다가갔을 때 그 플레이어가 He saw Ethan behind him on his left. 그는 보았죠. Ethan이 왼쪽에 바로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살짝 암기해 두세요. 전체를 갖다 제대로 좀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He saw Ethan behind him on his left. 알겠죠? 영작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앞으로 직진하는 대신에 이 뜻이 되겠고요. The player는 kindly, 친절하게도 이 뜻이 되겠죠. Pass the ball to Ethan. Ethan한테 그 볼을 넘겨주었다.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He could score a touchdown. 그가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만 써도 괜찮고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써도 괜찮고요. So as to 동사 원형 써도 다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표현을 살짝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에스단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의 태도는 아주 자상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남을 배려한다. altruistic, 이타적이다. 우리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altruistic 이런 단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All eyes were on Ethan. 모든 눈이 에스단한테 쏠렸다. With the ball in his hand. 자, 위대 특별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볼을 자기 손에 쥔 채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With the ball in his hand. 이런 거 살짝 외워놔야 돼요.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모든 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Like in a Hollywood movie. 헐리우드 영화처럼의 뜻입니다. Like 써야 돼요. Unlike 쓰면 안 됩니다. Unlike는 보호로만 쓰이지 뒤에 뭐 서술을 동반하지 못해요.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 As he made his way to. Make one's way to. 라는 건 어디로 가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end zone. 골대 쪽으로 다가갈 때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They saw him. 그들은 보았다. 지각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him 다음에 cross, 투부정사 생했던 cross, 동사 원형이나 crossing 다 괜찮죠. 근데 to cross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골라인 쪽으로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다.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이니까 바로 시계가 다 가기, 즉 시계가 멈추기 바로 직전에 이 뜻이 되겠죠. 즉 시계가 즉 시간이 다 되기 바로 직전에 골라인을 갖다 크로스한 거니까 득점을 한 겁니다. 미식축구에서는 그죠? 그래 분위기는 뭐 스릴링 아주 짜릿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표현이 되겠죠. Unexpectedly 자 예상치 못하게 Everyone in the crowd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leap 이란 단어의 과거가 t 붙여서 left라고 합니다. Leap to their feet란 표현은 벌떡 일어섰다는 뜻이에요. 벌떡 일어섰다. Leap이 도약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깡충 뛰는 거. 그 다음에 to their feet 그러면 벌떡 일어서다 이 뜻이 되겠어요. 외우셔야 되고요. With their hands in the air 손을 공중에 지켰던 채로 막 환호하는 거죠. 환호하다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upload란 단어가 있습니다. upload란 단어 그죠? upload란 단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보기 단어 같은 거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They were bursting 그들은 함성을 질렀다. With excited shouts 아주 흥분한 소리와 unending cheers 자,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 환호와 함께의 뜻이 되겠죠. 그죠? 흥분한 고함의 뜻이니까 excited 쓰고 있고요. unending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건 안 되고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Ethan에게. In this moment, 자, 이 순간에 all of Ethan's hard work and dedication. 모든 Ethan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은, dedication, 헌신이 되겠죠. 헌신은 was being rewarded. 보상받고 있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be plus ed니까 진행형인데 수동태 쓰고 있는 거죠. was being paid off.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pay off는 뭘 다 갚다 이 뜻이니까 was being paid off니까 보상받고 있었다. with glory, 영광과 함께. Ethan의 득점은 didn't win the game. 그 게임을 결정시킨 건 아니었다. 그러나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그것은 be worth ing 수거입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be worthwhile을 쓰면 투부정사 써줘야 돼요. 그죠?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be worthy of를 쓰면 당연히 ing를 써야 되겠죠. 알겠죠? be worth ing, be worthwhile to 동사원형, be worthy of ing 기억하시고요. by now, 이제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y. 자, 이제는 당신은 왜 이 사람들이 흥분했는지 아마 궁금할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뭐 빼고박기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뒤에 부분하고 붙여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문장 빼고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는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고요. Well, Ethan is only 5 feet tall. 자, 뭐 길이, 넓이 같은 거 할 땐 그때 형용사를 하나 붙여주죠. tall. 불과 아까 노우마된 그런 merely, only 다 같은 뜻입니다. just. Ethan은 5피트뿐이 되지 않았다. 키가. 그리고 his legs, 그의 다리는 unnaturally, 자연스럽지 않게 bent away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부터 바깥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It's difficult for him to work. 자, it는 가주어가 되겠고요. for하고 to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걷고 뛰고 혹은 move around, 움직이는 것은 힘들었다. because of 다음에 명사 나오고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because는 안 되고 because of을 써야 되겠어요. 그의 상태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in the big city. 커다란 도시에서 막 사람이 많은 고등학교를 떠나야만 했다. 떠나기로 결심했다. He moved to our school. 그는 우리 학교로 왔다.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in high school. 고등학교 1학년 중반부에. That following summer. 그 다음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자, ask 다음에 if를 쓰면 뭐뭐인지 아닌지 물어보다 이 뜻이고요. ask 다음에 that을 쓰면은 that이야 해 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다 이 뜻이 되니까 if를 써야 되겠어요. 그는 코치한테 물어봤다. He could join. join 다음에 전치자 쓰면 안 되고요. The football team. football team의 2학년 때. as a sophomore. sophomore가 2학년이라는 뜻이에요. as는 때의 뜻이 되겠습니다. 때, 풋볼 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봤다. 코치는 wasn't sure at first.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나중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쓰는 표현이 at first예요.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턱걸이를 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고, at first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in the end, 그 결국, finally, 아니면 at last 써도 괜찮겠죠. He allowed Ethan to come to practice. 그는 허용했다. allow는 5형식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to 쓰는데, 이런 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Ethan한테 to come to practice. 연습하러 와. 라고 허용했다. Regardless of. 뭐뭐과는 상관없이의 뜻이 되겠습니다. irrespective of 아니면 independently of 같은 뜻이니까 외우세요. his physical difficulties 그의 육체적 어려움과는 상관없이의 뜻이 되겠죠. 육체적 어려움 difficulties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disability 장애 handicap 역시 장애의 뜻이 되겠죠. 바탕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Ethan은 worked just as 자 애제종법 나오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Ethan은 일을 했다. 자 에제즈가 나오면 에제즈를 일단 빼놓고 봐줘야 돼요. 저스트는 강조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들리냐 하드냐 그러면 하들린 낫의 뜻이거든요. 워크 하드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다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드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As every other player on the team. 그 팀에는 모든 다른 플레이어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every 다음에 other가 나왔어도 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레이어가 every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서 플레이어를 단수로 쓴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다른 경기자만큼이나 그 팀에 있는 Although he knew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 팀의 게임에 어떤 값어치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al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있죠. 뭐뭐 하지만 he poured his heart 그는 열정을 쏟아부었고 soul 영혼까지 연습에 매일같이 쏟아부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나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Ethan became valuable to the team. Ethan은 그 팀의 값어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에서 팀의 경기를 해서 값어치 있는 경기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to가 아니군요. in different ways.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식에서의 뜻이 됩니다. 즉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 빼고 이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이니까 빼고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에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in different ways를 추론 문제식으로 괄호치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different ways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좀 체크해 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꺾어집니다. His passion for the game, 그 게임에 관한 열정은 was an inspiration, 아니 motivation to all his teammates. 그 팀메이트들한테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영감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Because 주어 동사요. As a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As이 그들에게 동기를 주고 그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because 주어 동사예요. They became his most passionate 아니면 dedicated fans. 그들은 그의 가장 열정적인 아니면 헌신적인 dedicated라는 단어로 바꿨어도 되겠어요. 그런 팬이 되었다. Day in and day out 밤낮으로. Sing essence, smile, positivity, and hard work. 이니까 여기 sing이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애산의 스마일을 보는 것, 긍정적인 태도를 보는 것, 노력하는 걸 보는 것, 얘가 동사입니다. Lifted, 올렸다. Raised로 바꿨어도 괜찮겠죠. Rise는 안 돼요. 타동사라서 raised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모든 사람의 사기를 올렸다. 이 표현입니다. Everyone's spirits. Spirits, 여기서는 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moral이 아니라 mora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가 하나 붙어요. 도덕과는 좀 다른 단어예요. morale이라는 단어. 군대나 이런 데의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올려주었다. Right before every game. Every 다음 단수명사고요. 모든 게임 바로 직전에. Ethan would always be in the middle of the group. Ethan 항상 그 그룹의 중간에 있곤 하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lways는 조동사 뒤에 나와야 돼요. Offering. 자, 이런 게 나오죠. 분사입니다. 제공하면서. Motivation words. 그러니까 격려의 말을 제공하면서. 이 뜻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ing 외우셔야 돼요. Giving 이런 거 써도 괜찮겠죠.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For calming, 진정시키는데. Calm down, 진정시키다. 아니면 soothing 이란 표현 써도 괜찮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여기서의 end는 bringing out, 끄집어내다 하고 calming의 ing가 전치사 다음에 걸리고 있는 게 되겠죠. And bring out the best in them. 최선을 끌어내는데 재능이 있었다. 이 표현입니다. 즉, 선수에게 많은 동기를 불어주었다가 여러 가지 way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문장도 역시 빼고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가기 알맞은 위치는. 에스타는 또한 윈스턴 하이스의 가장 목소리가 큰, 그죠? 서포터였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loudest 해도 되고요. 보컬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죠. He always observed each play. Each 다음 단수명사입니다. 그는 관찰했다. 각각의 경기를 조심스럽게 부사 쓰고 있어요. From the sidelines. 자, 옆에 대기 줄에서. Although 다음에 주어동사 despite 혹은 in spite of 다음에 명사 나오죠.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although를 찍어줘야 되고 despite 쓰면 틀린 겁니다. He wasn't the one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줄거놓고 옆으로 뉘어놓은 것, 이런 걸 이탤릭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건 암기하란 얘기예요. The one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아니었지만, making the actual play란 것은 실제 경기에 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사 쓴 거고요. 이 부분 외우셔야 돼요. On the field에서. Ethan의 마인드는 항상 right there, 거기 있었다. 바로 거기 있었다. With his teammates, 그의 팀메이트들과 이 뜻이 되겠어요.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football. 모든 사람은 풋볼에 관한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and the coaches, 코치들은 admired, 좋아했다의 표현입니다. Like, 뭐, love 다 괜찮고요. Adore란 표현도 있죠. 좋아하다는. Admired, 아니면 adored his commitment. 그의 헌신을 좋아했다. 헌신은 commitment, devotion, dedication 세 단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하나는 선수들한테 애써니 동기를 불어넣었고 요 빨간색 이후로는 팀의 강한 응원자였다. 헌신적인 응원자였다라는 부분에서 팀한테 도움이 됐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n different ways는 밑에서 얘기한 이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점 암기하시고 요 부분에서 내용이 갈라진다는 점 구조 파악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For the past 3 years. 자,
지난 3년 동안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 현재완료 납니다. For the past 뭐몇년 이렇게 나오면 현재완료 납니다. 지금을 포함한 거예요. 이게 과거지만은 지난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을 포함한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완료 쓰고 있다. 자, Ethan has been schooling us all in the game of life. Ethan은 우리한테 교육을 주고 있었다. 모두 인생의 게임에서. He always, 자, 비슷한 단어 3개 모아놨는데요. 우리에게 that 이하를 일깨워주다, 상기시키다는 리마인드를 써줘야 됩니다. Remember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Recall은 내가 스스로, 아, 오늘 약속 있구나, 라고 상기하다, 회상하다 이 뜻이 되겠어요. 자, everyone is important.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important 같은 단어, significant 아니면 relev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owards team success, 팀의 성공에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또 their role on the team, 비록 도 다음에 주어 동사예요. 팀에서 그들의 역할은 maybe small, minor, 아니면 insignificant, 그죠? 아니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irrelevant, 그죠? relevant은 중요한, IR을 붙이면 중요치 않은 뜻이 되겠죠. Instead of 아니면 despite 써도 됩니다. despite는 없으면 안 되겠죠. 자,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trying to be the man's best player. 그 팀의 그죠?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he has done everything. 자, 문장 외우세요. 그는 했다 모든 것을 끊고요. 관계대명사 생략됐어요. He can 그가 할수 있는의 표현이 되겠죠. He can do가 생략된 거가 되겠죠.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동사하고 요 can하고 to make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고 보시면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팀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향상시키다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improve, enhance. 선생님들이 단어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 보기 단어를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to 나온 거꼭 기억해야 되고, as Ethan has shown us, Ethan이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lifting 올리는 것이 되겠죠. heightening 써도 괜찮고요, raising 써도 괜찮고요, cheering up 써도 괜찮습니다. 자, those around us.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ing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죠. 당연히 단수니까. is also 또한 of great worth.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쓴 거죠. 아주 커다란 값어치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of great worth를 한마디로 말하면 worthwhile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When you help others shine, 우리가 도울 때, 딴 사람이 빛나도록 도울 때의 뜻이 되겠죠. 자, help는 동사 원형을 써도 to도 되고 to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요, 여기다가 ing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help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When you help others shining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The light will shine on us in return. In return, 그 답례로, 그 보답으로의 뜻이 되겠죠. 그들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반사될 것이니까 will be reflected on us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reflect 반사하다잖아요. 반사될 것입니다. 이 뜻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들의 빛이 우리한테 답례로 비춰질 것이다의 뜻이 되겠죠. 이런 단어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뭔가 보상을 해주다, 보답하다는 reciproc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그는 reciprocate 할 것이다. 우리한테의 뜻은 그걸 갖다 우리한테 되갚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reciprocate 보상하다, reward 뭐 보상하다의 뜻이니까요, 그죠? 근데 받은 걸 돌려주다의 개념으로는 reciprocate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reciprocate 할 것이다. 즉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죠? 그 답례로 보상해주다. 한 단어로 하면은, 그죠? Will shine on us in return. 한 단어로 하면 reciprocate 해준다라는 단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Yes, sometimes. 때때로는 there is something better than being the best. 주제가 되겠죠.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세요.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능률 김성곤 1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